안녕하세요, 썬데이입니다. 오늘 저 썬데이 120색 색연필 화방내 체험단입니다. 요즘 색연필 그림을 꾸준히 그리고 있던 터라 새로 나온 니오니 색연필이 많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화방내 체험단에 지원했는데 그 결과는 체험단의 선정. 오늘 니오니 색연필로 그림을 그리면서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까지 모두 리뷰해 볼게요. 일단 니오니 색연필은 가격이 착하네요. 120색에 62,000원. 색연필은 물감과 달리 조색이 어렵기 때문에 색상의 종류가 많을수록 그림 그리기에 좋답니다. 120가지 색이 어쩜 이렇게 각각 다른지 비슷한 색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은 크래프트지에 그려볼게요. 이렇게 색지에 그리는 색연필 그림도 아주 재미있어요. 오늘도 역시 하늘 풍경을 그려볼 거랍니다. 작은 폴라로이드 사진 속 하늘과 구름을 그려보면 어떨까요? 언제나 색연필은 밝은 색부터 칠합니다. 여기서 니오니 색연필의 단점 발견. 색연필에 번호만 있고 색 이름은 쓰여 있지 않아요. 사실 색연필은 이름 보고 골라 사용하진 않아서 큰 문제는 아닙니다. 오호! 이거 연필 깎기 너무 잘 깎이는데요? 색연필은 역시 뾰족하게 사용해야 제맛이죠. 부드럽게 쓱싹쓱싹. 색연필은 일단 단단한 재료이지만 색연필화에서는 블렌딩 기법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색연필이 무르고 부드러울수록 색이 서로 잘 섞여요. 여기서 니오니 색연필의 장점 발견. 색연필이 굉장히 부드럽다는 점. 제가 가지고 있는 프리즈마 색연필과 비교했을 때도 니오니 색연필이 좀 더 부드러웠어요. 이제 하얀 색연필로 구름을 먼저 그려줄게요. 색지에 그리니까 밝은 색으로 그리는 것도 잘 보여서 좋은데요? 이제 먼저 그려둔 구름을 피해 파란 하늘을 칠해줄 차례예요. 연한 하늘색으로 먼저 칠하고요. 터키 블루, 에메랄드 그린 컬러로 따뜻한 느낌의 하늘로 표현해 볼게요. 진한 색은 연하게 칠하고 나중에 더 칠해 주는 게 좋아요. 다시 밝은 하늘색으로 겹쳐 칠해서 색이 부드럽게 섞이도록 할게요. 이번엔 하얀 색연필로 구름 주변에 부드럽게 블렌딩 해줘요. 종이 위에서 색들이 아주 잘 섞이는 것이 보이죠? 다시 진한 파랑으로 그라데이션을 만들어줄게요. 여러 번 겹칠한 상태인데도 색이 잘 올라가요.
이렇게 색연필 하늘이 완성되었어요. 폴라로이드 필름 프레임을 하얀 색연필로 칠해서 마무리해 볼게요. 필름의 얇은 두께에 명암을 살짝 표현해서 입체감도 살려줘요. 마지막으로 화이트 젤펜으로 반짝이 하이라이트를 넣어주면 완성!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